긴 투병 생활을 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번이라도 좋다. 끔찍한 생이여 다시 한번. 자, 어떤가요?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한번 웃을 수 있고 또 기쁜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살만하다, 또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힘든 일상 속에서 더욱 반짝이는 삶의 소중함을 알려드리는 엠머니의 작은 영웅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작은 영웅은요. 이 외식계의 전략가로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장님인데요. 자, 외식계를 평정한 작은 영웅, 지금 만나보시죠. 치열한 맛의 세계, 벌맛과 손맛이 가득한 중국집 주방. 외식업계를 발칵 뒤집는 차별화 선언, 거급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주머니는 가볍게, 입은 고급스럽게, 짜장면 한 그릇에 아이디어를 담아 호로록 소리까지 마시는 새콤달콤한 맛의 신세계를 열어주마. 아유, 선하다. 장가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곳의 소장은 외식계의 전략가 오세건 사장. 실속과 건강 모두 챙겼으니 제갈공명의 지혜가 벌어올 소냐? 외식업계의 강자로 떠오른 그의 경영 노하우를 알아보자. 색다른 짜장면과 남다른 경영 노하우로 이미 장안의 소문이 자자하다는 곳을 찾았는데, 응? 여기 명품 요리집 아니오? 응?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닌가요? 지갑 속 사정부터 생각하게 하는 비주얼, 응? 생각보다 감각이 쏠쏠하네. 기본적으로는 중식은 짜장면과 짬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맛이 있는 집이 정말 맛집이고 그 집을 통해서 새로운 요리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패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대중적인 짬뽕과 짜장면의 심혈을 제일 기울이고 있고요. 역시 고수는 기본기에 철저한 법. 첫 번째 경영 노하우는 바로 기본기에 충실하라. 저렴한 가격 덕분에 주머니 가벼운 참새떼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최고의 국민음식 짬뽕과 짜장면 등장.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그 이름 짜장면. 냄새만 맡아도 엔돌핀이 솟는 짬뽕.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가운데 젓가락과 입만 바빠진다. 짜장면 한 그릇에 저절로 먹방계의 샛별로 만들어버린다.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요? 맛있었어요. 아이고. 짜장면보단 짬뽕이 더 맛있어요. 어? 짜장면 짬뽕이 더 맛있어요? 네. 왜요? 매콤하고요. 진짜 끝내줘요. 고소한 맛에 어린이 입맛도 퐁당 빠지고 깨끗하게 한 그릇 뚝딱. 이쯤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요. 학생들 짬뽕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 역시 최고의 라이벌답게 막상막하. 짬뽕이 최고! 맛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선 청결한 위생관리와 신선한 재료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실장님, 그 소스 옆에다 좀 놔주시고. 짜장면은 양파의 감칠맛과 달콤함, 춘장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관건.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소스 관리에 철저해질 수밖에 없다. 기본 메뉴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노하우. 좋았어. 서민영 고급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소재 음식. 이곳에서는 고추기름과 군만두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단다. 오세건 사장의 전략이 돋보이는 대목. 일단 모든 거의 대부분의 중식당들에서는 기존에 있는 만두를 사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비자들의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좀 더 위생적이고 맛있는 만두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중국인 조리사들이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만큼 고객들이 그만큼 찾아주시니까 훨씬 더 저희한테는 그게 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작은 것에 차별화를 뒀는데 입맛 까다로운 고객들이 먼저 알아본다. 탕수육도 깨끗한 기름에서 튀겨내 파삭함이 살아있는데 이 탕수육이 포함된 세트 메뉴가 효자 품목이란다. 어느 메뉴가 제일 잘 나가나? 아, 물론 보시다시피 저희는 그 기본적인 짜장 짬뽕을 위주로 해서 세트 메뉴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특히 탕수육 세트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은 깐풍기 세트, 유린기 세트 등 저희가 세트 구성한 몇 가지 제품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요새 와서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입니다. 네. 왜 그 메뉴가 잘 나간다고?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요. 요리도 먹을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예.
얼음 좀 줘요, 얼음. 유난스럽게 더운 요즘 재료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경기 침체로 외식업을 하는 것이 만만찮은 요즘. 특히 저희 중식 같은 경우는 재료비 상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식을 하거나 기타 음식의 음식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인력 수급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D라고 어떻게 되면은 음식 산업도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고 또 좀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재료비의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책이 좀 부족을 해서 요즘 같은 시기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가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법. 전문 요리사의 실력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이걸 하다 보면 오래입니다. 오래 하다 보면 이 음식과 저 음식을 접목시키면 어떤 맛이 좋을까 이런 맛도 생각나고 또 그러고 이전에 여기 푸질 음식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푸질 음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푸질 음식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먹으면 이 음식을 손님한테 주면 어떤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독특한 메뉴 개발. 늘 똑같은 메뉴판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더위로 입맛이 없어진 여름을 겨냥해 신메뉴를 내놨다. 바로 시원달콤한 냉짜장과 새콤한 냉짬뽕. 또한 여름 보양 메뉴를 개발. 대표 보양식 장어를 구수하게 튀겨서 굴소스를 입혔다. 중국식 장어 덮밥 완성! 오세근 사장의 두 번째 경영 노하우는 계절에 딱 맞는 메뉴 개발. 가장 좋았을 때는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느낀 대로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름 메뉴로서 예를 들어서 냉짜장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아, 정말 내가 음식 산업을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식계의 전략가다운 메뉴 선정. 여름철 보양 메뉴로 탄생한 짜자자잔 중국식 장어 덮밥. 비슷하지만 더 업그레이드된 맛에 손님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여러 별미 중에 지금 한 가지를 드시고 계신데 어떠세요? 저는 해물을 워낙 좋아해서 생선도 그렇고 참 좋아해요. 네, 장어가 맛있네요. 되게 몸보신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찍 들어가셔야 돼요. 여름철 맞춤 메뉴로 고객들의 입맛을 먼저 찜! 색다른 맛과 건강한 식단으로 멀리까지 소문이 자자한데 직접 맛보시는 거 어떠세요? 다른 데 비하보다도 이제 매콤하고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고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그 오늘 그 장은 오늘 나도 참 더우는데 네, 냉장고 드시는 거 어때요? 시원하세요? 예, 여기 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여기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용인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용인에서 오신 거예요? 예, 언제 한번 TV 보니까 한번 냉장고 잘한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알아보고서 여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싸고 맛없는 음식을 먹기보단 적당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요즘 고객들이 원하는가. 고객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세 번째 전략이다. 네, 용궁입니다. 예, 짜장 하나, 짬뽕 하나. 네, 감사합니다. 이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배달? 살짝 안 어울리나 싶었는데 이것이 오세근 사장의 네 번째 전략. 이 용기가 이 검증이 된 용기고요. 이게 아마 저희 가게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특허예요. 인체에도 무해하고 전자는 제어되고 몸에 인체에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검증이 된 겁니다. 역시 용기부터 남다르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일회용 용기에 담기도 하고 그릇에 담아 배달하기도 한다.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홀과 배달을 분리. 이곳의 기본이 되는 짜장면 짬뽕 배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요리까지 모두 배달. 오케이? 전화 한 통화로 고급스럽고 건강한 중식 메뉴를 이제 집에서도 먹는다. 배달 음식의 질을 높여 고객층을 한층 확대한다는 전략.
선택의 폭이 넓어진 고객들에게도 좋은 요소. 고객들의 반응은 뜨겁다. 오세근 사장의 마지막 전략이 진행되는 곳, 새로운 사업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도시락 산업에서 그 틀을 벗어나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골라 먹을 수 있게끔, 특히 저희 같은 정통 중화 도시락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프랜차이저의 일반적인 도시락 산업과는 좀 상위 되고, 그 다음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세근 사장.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중장기 계획,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산업을 좀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유지해가면서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루어가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가족들, 종업원들, 직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시켜주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청춘을 걸고 고객들 입맛에 자존심을 걸었다. 외식계의 전략가 오세근 사장의 무한 성과 쭉 이어나가길 바란다. 네, 이번에 만나보실 작은 영웅은요. 이 피자가 고칼로리의 대표 음식이라는 그 오명을 벗겨줄 사장님인데요. 피클까지 손수 만드시면서 이 건강 피자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피자에 건강을 토핑하는 사장님, 지금 만나보시죠. 마음에서 정성으로, 정성에서 손으로 피자에 건강을 토핑한다. 엄마 손에서 하나하나 다시 태어나는 수제 피자의 자존심. 열혈 고객 등장! 우리 동네 피자의 새로운 획을 건 그 맛은? 건강에도 좋고 먹으면서 식감도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알려고 맛있어요!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피자의 탄생. 동네 곳곳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푸짐하고 건강한 피자 맛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달콤 고소한 현장으로 따라가 보자. 어? 학생들 이거 지금 먹는 게 뭐예요? 이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롤피자예요. 아, 이거 어디서 샀어요? 바로 여기요. 이거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바로 여기요. 우리 동네 고소한 엔돌핀을 퍼뜨리는 이곳. 주방 안에서는 새로운 피자를 만들기에 분주한데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바쁜 학원생들, 애들 생각한 거죠. 내 자녀를 생각한 거죠. 우리 아이 생각하듯이. 아이 피자 먹고 가려면 앉아서 먹고 가야 되는데 학원 가는 동안에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서. 치즈와 토핑도 듬뿍, 그리고 엄마의 정성도 듬뿍 넣어서 만든 롤피자. 아이들이 더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고민하다 만들게 됐다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이 정도로 동네 피자의 자존심을 말하긴 이르죠잉. 엄마 피자의 자존심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사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흑미빠루 가요. 어, 벌써 흑미를 빠루 가시는 거예요? 예예. 예. 뭐 때문에 흑미를? 아, 이렇게 전날 불려놨다가요. 빻아가지고 반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죽 준비하려고 흑미빠루 가는 거예요. 피자 반죽에 들어가는 흑미를 직접 빻아서 준비하는 우리의 슈퍼맘 사장님. 무늬만 피자, 인스턴트 피자는 범접하지 못하게 철통방하는 것이 포인트. 흑미가 그 일단 밀가루로만 피자를 만들 수도 있지만, 흑미를 넣음으로써 일단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흑미로 유지가 있다는 거죠? 아, 저도 흑미로 만들어진 피자를 먹고 거기에 반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더부룩함이 없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좋은 것 같아요. 흑미의 건강함이 살아 숨쉬는데, 방앗간은 흑미 특유의 향기로 점령. 덕분에 방앗간 사장님도 싱글벙글이다. 사장님은 흑미로 피자를 만든다는 걸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지금 여기 사장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맛을 해가시는 분. 맛도 한번 봤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고소하면서 흑미 특유의 향이 나면서 굉장히 영양가도 있을 거예요.
슈퍼맘 사장님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는 순간 바로 피자를 만들어 했더니 아직 준비할 것이 많이 많이 남았단다. 피자집에 웬 오이 풍년이 들었을까요? 청결하게 몸가지만 오이? 그 정체는 바로 수제 오이 피클. 건강한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번거로움은 장애가 되지 않는단다. 대단한 슈퍼맘 사장님. 힘들게 만드시죠. 그 기존의 피자집에서 나오는 피클들이 그 좀 제 느낌에는 싱싱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대량으로 맞추는 거니까 방부제가 아무래도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만들면 몸에도 좋잖아요. 선소 담근 오이 피클 든든하게 챙기고 끓여서 전날 넣어놓는 거예요. 이건 어제 담근 거. 대량으로 만든 오이 피클과 다르게 새콤함과 아삭함이 살아있는데 수제 오이 피클은 엄마 피자만의 자존심. 손이 많이 가도 즐겁기만 하다. 아, 이거는 양배추랑 당근이랑 오이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배추가 위에 좋다 그래서 제가 위장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위에 좋다 그래서 양배추를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우, 손이 많이 가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냉장고 공간도 부족하고. 뭐 때문에 이거를? 네, 뭔가 남과 다르게 좀 특색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먹는 거니까 건강하게 먹으면 좋지 않아요? 피자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효자 오이 피클도 넉넉하게 담아내고 쉴 틈이 없어 보여요. 선생님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거 같아요? 네, 아... 선생님 늦진 않으세요? 부끄러운 웃음으로 마무리하고는 맛깔나는 피자 토핑 만들기 돌입! 직접 재워놓은 불고기 양념이 잘 배이면 달달 볶아서 피자 위에 수놓을 준비를 해놓는다고. 아따, 만나갔다! 저희 피자집의 가장 큰 핵심이 이 빵이에요. 그렇다. 피자 맛의 핵심은 도우에 있는 것. 여기에 빛을 쫙 긋고 쫄깃하고 맛있는 도우는 기본 중에 기본! 웰빙 수제 피자 전문점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피자를 고급화시켜 건강함을 담아내고 있었는데 천연 재료를 사용해 효율성보다는 소재 피자만의 유기농을 강조한 것이 포인트다. 올리브 오일이 다른 식용유보다 비싸긴 한데 이게 비싸, 제 생각에는 비싸다고 얼마나 비쌀까 싶겠는데 올리브 오일을 안 넣고 그냥 식용유 넣는 집들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피자를 먹을 때에 도우 부분이 금방 딱딱하게 굳고 식어버릴 뿐더러 질기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요 흑미로 만든 웰빙 도우다. 빠른 숙성을 위해 효소제는 NO! 천연 효모를 사용해 72시간 이상 저숙성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우 상태만 봐도 대충 이게 얼마나 숙성이 됐느냐는 알아요. 알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왜냐면 예상을 하죠. 주말에 만약에 한 몇 판 나갈 것이다. 그래서 반죽을 많이 해놨는데 예상 외로 안 됐어요. 그러면 날짜가 숙성이 많이 됐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식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버리죠, 가감을. 엄마 눈에 딱 걸렸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릴 거죠. 이거 도우요? 예예. 버려야죠.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든 피자 도우라도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직행. 조리의 편리함보다는 고객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천천히 가는 것이 길을 잃지 않고 가는 법. 엄마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 우리 동네 작은 영웅들의 자존심이 느껴지는 대목. 이렇게 매일 속성시킨 반죽들이 옹기종기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약간 믿음직스럽다. 장고의 시간을 거쳐 흥미로 만든 건강 도우에 여러 걸음 직접 공수한 신선한 토핑을 올리고 달콤함이 살아있는 단호박 무스까지 푸짐하게 올려내면 웰빙 수제 피자 완성! 쫀득하고 고소함이 살아있는 피자.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였다니 놀라울 따름. 저도 두 아이를 기르는 그 엄마로서 가끔씩 엄마가 바쁘고 이럴 때 배달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죄책감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피자를 먹이는 분들이 그 엄마들 마음이 최소한 죄책감이 안 들게, 아,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피자를 먹였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피자할래 컨셉이에요. 아, 엄마표 피자에는 눈물겨운 숨은 사연이 있었는데 피자가 왜 이렇게 번거로운 것이냐? 차라리 인스턴트 피자 시킬까 생각도 해봤지만은 아이들 얼굴이 아른거리니 쉽지 않고, 아, 짜증난다 짜증나. 간편하고 건강한 먹을거리가 이토록 어려웠던 것이냐? 그래, 재료를 듬뿍 넣어서 작게 말아보자. 아이들의 양에 딱 맞게. 평범한 조미였던 사장님의 손에서 탄생한 엄마표 롤피자.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이쯤 하면 성공? 피자 한 판을 아이들이 나눠 먹기에는 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아서 이제 사서 세네 명이서 나눠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삼삼오오 학원에 같은 친구들, 친한 친구들끼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를 먹으면 참 좋겠다, 우리 피자가 건강하니까, 그런 거에서 착안해서 만들었는데 아이들한테 반응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피자 알랍니다. 아침부터 뛰어다녀서 준비 완료. 이제 고객들의 주문 전화가 속속 도착하고 슈퍼맘 사장님이 가장 즐거운 때가 아닐까? 신속 배달 9월에 발빠르게 달려간다 피자맨! 한 번에 초인종을 올리기 위해 피자집은 아침부터 그렇게 흥미빻고 피클 담고 반죽하고 어쨌든 그렇게 바빴나 보다. 손님들 이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반가운 피자 앞에서 손뼉이 절로 나오고 입에 착 달라붙는 체조와 소스 맛에 취하고 흥미도우로 만든 웰빙 피자, 뭔가 다르긴 한겁니까? 아, 이 도우 자체가, 예, 다른 피자는 뭐 일반 밀가루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흑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먹으면서 식감도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주부들 입맛에도 안상맞춤. 네,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고요. 내가 다른 피자를 먹으면 속이 거북하고 항상 이렇게 나중에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한데 여기 피자를 먹으면 소화하는데도 저기 부담감이 없고 항상 속이 편안해서 좋아요. 만드는 건 번거로워도 배달은 신속하게. 역시 배달의 기스다운 범돌림. 오늘 피자맨 바쁘다 바쁘. 고소한 단호박 토핑과 쫀득한 도우가 느끼한 거 싫어하는 중년층 입맛에도 딱 맞췄다. 맞추십니까? 운동하다가 자주 시켜 먹거든요. 자주 시켜 먹는데 이 집만한 피자가 없더라고요. 담백해요. 뭐 니글거리지 않고 기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피자는 참 입맛에 맞고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직접 담근 요 피클이 피자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고객들 입맛과 마음을 싹 뺏어버렸네요. 진짜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보통 이렇게 뭐 공장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그런 피클이 아니라 직접 집에서 이렇게 담궈서 담궈서 먹는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고 좋습니다. 아주 굿입니다요. 아주 담백합니다. 피자에 건강을 토핑한다.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대만족. 맛과 스타일, 건강까지 챙긴 수제 피자. 역시 우리 동네 작은 영웅들이 최고! 네, 건강 피자의 고소한 냄새가 저한테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CEO들의 생활 밀착형 리얼 스토리, 작은 영웅들. 자, 그동안 저희가 잊고 있었던 이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더욱 반짝이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